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해외시장 어마무시하게 전일 하락을 좀 했습니다. 다우존스 1% 하락, 나스닥 0.5% 하락, 반도체 지수 1.54% 하락. 자,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독일이 0.19 상승, 아 맞나요? 잠깐만요. 아, 독일이 0.19 상승 맞습니다. 제가 워낙 해외 시장이 다 빠지다 보니까 독일은 상승했고요. 영국 지수가 1.75% 하락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지수가 1%대 하락한 하루입니다. 전이었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시면 0.83%로 최근 들어서 야간 시장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전일 해외시장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같이 좀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출발 중인 미국 선물 시장은 0.03, 0.07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상승 중이네요. 아직까지 뭐 소폭이기 때문에 그냥 보합전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전일 우리 핀츠님과 거의 가외 수업 하다시피 하면서 닥터K 크루드오일 매매한 것 결과 알려드리자면요, 3000달러 어저께 수익 났습니다. 누적으로 1800달러 수익 중이다 이렇게 또 보고 드리고요. 자, 상당히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급등 양상입니다. 대본에 1190원인건까지 급등했고요. 이것이 12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면 환차손 때문에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 더 가속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환율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에 비하면 엔화와 유로화는 단기 급등 이후에 이렇게 늘려주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중국도 위안화가 7.06 정도로 올라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환율 급등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을 잘 못 읽고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 심하고 해외 시장의 그 악재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강아지 마냥 주인 뒷공문을 따라댕기는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갑자기 생각난 표현인데요. 참 기분이 참 무참합니다. 그래서 멘트가 좀 잘 이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동시효과도 상당히 안 좋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자면 코스피 0.5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6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하락의 목표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반등했을 때 여기 폭을 계산해보면 2060 정도 나오니까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일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낙폭을 추가로 키우진 않았고요. 오늘도 밑으로 쳐져서 시작하겠습니다만 과연 여기 120일에 지지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지 이후에 이렇게 좀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시연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아쉬워요. 왜 아쉬운가 하면 이렇게 2018년부터 엄청난 하락을 해오던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 시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수익도 쉽게 좀 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나니까 좀 허탈하네요. 자, 추세는 이제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상단의 저항권들을 지금 포진시켜 놓고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는 저항권들이 이제 위에 많이 포진을 하게 됐고, 만약에 2060을 깬다 그러면 다시 하락 전환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과연 올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빠진다면 2018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참 숫자도 거시기하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발언 내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하락의 원인은 내 임기 내에 미중 간에 소명 안 해도 된다, 합의 안 해도 된다 라면서 오히려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오픈하면서 나 상관없어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초강수를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사업가로서 활동할 때 부동산 이런 쪽으로 사업가를 할때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이 수세에 몰릴 때 오히려 강공을 해버리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수세에 몰린다고 권투 시합할 때 그냥 코너에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계속 두드려 맞거든요. 아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치고 받다 보면 오히려 한방딱 걸려가지고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또 악재 또 있어요. 이제 북한이 자꾸 재촉한다 이거죠. 12월 연말 다 됐는데, 응? 크리스마스 선물 뭐줄 건데 너가 하기 달랬다니까 까불래? 잘못하면 공 갚는다. 공 갚는다 이러면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군사적인 대응도 할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가만 있어주니까 뭐 만만해 보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나라 지금 더 커져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11월 13일이 원래 발표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하면요, 자동차 수입 부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25% 고율관세 부과, 이것이 EU와 일본의 타겟이면은 맞습니다만 한국도 이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 속에 지금 주식시장이 열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드리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치중하시고, 당장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너무 개별주가 아니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듯이 던지고 싶진 않다. 일단 그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방위비에 대한 부분, 어차피 유럽에 있는 나토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예전 대통령들은 안 했는데 왜 내한테만 그렇게 자꾸 방위비 이야기하냐, 옛날 대통령이 멍청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일본 한국 잘 사는데 돈 터도 딱 이릅니다. 야, 미군 철수하는 수 있다 딱 이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의 대한민국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그러게, 뭐 방위비 줄돈 별로 없으니까 빼든가 우리도 그래 딱 해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국력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구독 안 누른 사람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화이팅 할게요. 시장이 뭐 지구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2018년, 2019년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장도 이겨냈어요. 이겨내면 됩니다. 다만 준비가 돼 있고 전략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내지는 건 아닙니다. 자, 하이닉스 1% 하락. 상관없어요. 던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하이닉스 던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건데 꼭 개별 악재라 보기 힘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팔고 외국인들이 돈 어디서 빼갑니까? 개별 악재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오히려 돌아서고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 SDI 전일 1.5%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조금 밀립니다. 만 여기 하단 깨지 않으면 노 프라브럼이고 JYP 진영이 신곡 냈는데 형한테 CD도 하나 안 보내주던데. 그죠? 노 프라브럼. 자, 앞으로는 OTT 시대. 그리고 유튜브로 음악도 시청하는 시대. 그렇다면 컨텐츠 제작하는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JYP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17만원 밑으로 깨지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여기 저점 17만 1000원 정도 되겠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아주 안 좋은 상황. 16만까지 밀릴 수 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위치한 하락 추세 다시 전환. 아, 너무 아쉬워요, 셀트리온. 아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HLB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9만원 보인다 그랬어, 저는. 언제? 12만 5천원 위에, 저 위에 14만원 이럴 때 제가 9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그때 미친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인근에 9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10만원 왔네. 10만원 왔다고. 9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 맨날 들었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12만 4천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깨졌는데 끝까지 들고 계십니까? 이거 달라요. 다른 종목하고 다릅니다. 급등한 종목입니다. 빠지면 엄청나게 손실 있고, 바이오. 안타까운 상황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 또, 콕 소리 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메디퍼스도 괜찮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와우. 참.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죠? 메디퍼스트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난다고요, 주가는. 나머지 좋게 이야기한 거. 잠깐만요. GTRBNT 좋다 그랬고, 여기 살수 있다 그랬고, 올라가 있고. 자, 동아소시오 괜찮다 그랬고, 한올바이오 괜찮다 했습니다. 주가 괜찮죠? 나머지 다 별로다. 나머지 다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지온.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너무 급등락입니다. 자. 제말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코스피 0.81% 하락. 코스닥 0.54% 하락. 외국인 코스피 뭐 찔끔 14억 사들고 있고, 코스닥은 17억 매도 나오고 있고. 자,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지는, 지금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한분 계시죠? 충분히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들이대지 마십시오. 외국인 형들이 사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들이대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컨트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에 치중하시고,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자, 버티고 있네. 슈프림 어제 살아있는데 올라갑니다. 예야! 슈프림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네이버 찔끔 빠졌네. 그죠? 네이버 어저께 편입했습니다. 슈프림하고 네이버하고 잘안 빠지죠? 네이버. 야, 이 와중에서 올라가잖아요. 뭐가 올라간다? 휴대폰 부품이 올라간다고요. 다른 거다 벌었는데 혼자 벌겄네. 참. 이 봐봐요. 휴대폰 부품 다 벌고 혼자 다 벌었는데 혼자 벌게. 왜? 왜? 딴거 많이 올랐고 여기가 상승 위에 눌림목 구간이다. 이게 할 만하다 그랬거든. 이거 올라가네. 그죠? 빈츠님. 아시겠죠?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꼭대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려주면 올라간 거 이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전 기다립니다. 네이버도 뭐 크게 안 죽네. 안 죽을 거야, 크게. 그죠?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네이버 이런 거뭐 주식 안 사면 하이닉스 이런 거안 사면 주식 뭘살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번에 연말에 다른 호텔 가지 마시고 호텔 신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뭐4% 5% 떡락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시장이 0.8 빠졌습니다. 자, 오늘도 골고루 고통 분담하고 있네요. 골고루 빠집니다. 다행이에요. 남북 경협 박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빨간불 들어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좋은 뉴스 있다고 오르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거 아무 뉴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쓸데없이 올랐어요, 어저께. 오늘 대박 빠집니다. 아유, 참. 남북경협 관심 없어요, 이제.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한 두세 번 당했으면 됐죠. 닥터케에게 가장 처음 아픔을 준게 남북경협이에요. 하노이에서 노딜 하는 바람에, 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경협 박살. 자, 바이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메디포스도, 야, 15% 올라가. 자, 다른 사람은 뭐 대꾸도 없으니까. 핀츠님, 닥터K가 그래도 종목 초이스하는 내지는 추세에 대한 예측 능력 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좋다는 건 어떻게 올라가네. 별로다. 조심해라는 건 박살이 나. 그죠? 화. 인정된다. 1번. 아니야. 무슨 소리. 어쩌다 하나 맞춘 거겠지. 알겠어요. 봐드릴게. 에휴, 재미도 없어요. 네오위즈. 기관 매수세 있고 외국인 매수세 최근 들어왔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잘 가야 되는데 확 무너졌는데 다시 돌려냈고 사고 싶어요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16,000원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하면 한 17,200원 정도 한 800원 수익을 목표로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네요. 한5% 수익 되겠네요. 여기 정도. 자, 보는 눈이 점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보는 눈이 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는 눈이. 어저께 저랑 단타 매매 진수가 뭔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또 그죠? 닥터케인 말로만 한 사람 아니에요. 실전이 겸비되어 있는 전문가입니다. 몇안 되는. 안 알려져서 그렇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나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진가를 발휘하는 날, 그때 폭발적으로 터질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잖아, 사람이. 그죠? 까진 거 몰래 숨어서 몰래 쓱 넘어간 거 있던가요? 죄송하다고 몇번 이야기합니다. 혼자 매매는 뭐 혼자 매매입니까?
빈추님 골라가지고 그거 조합원님 사고 그 다음 저하고 같이 하면 그게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혼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선택했다고 저화안 내요. 상관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는 사세요. 왜? 본인 좋다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로즈님 반갑습니다. 슈프리바 잘 간다. 와후! 야, 보이냐고. 야, 진짜 미치겠다. 사락하는데 산 사람 몇명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락하면 좀 사면 좋은데. 이렇게 KH파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된다고요. 그럼 뭐 살까? 이렇게 본다니까.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이거 살만하냐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제가 잘 잡아내는 편이라니까.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웬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막, 지난해나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쟤를 너무 띄우는 겁니까? 아니다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살만한 거뭐 있는가? 돌려보다 보면. 그죠? 이 분봉으로 전환. 그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제트기가 순환매 길목 딱 잡아가 먼저 딱 사는 그게 제트기고 요거 바다다 그릴 필요 없긴 없는데 아 너무 작아 잘안 보인다 이거 하나 줄일란다 뭐 보면 뭐해 시장이 끝내줘 가지고 뭐 양껏 살 것도 아닌데. 좀 넓게 보자. 아유. 시정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2%짜리 올라간 건 어저께 딱 사자마자 가네.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은 지금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 했는데 그 다음날 KH바텍 4% 날라가고 그죠? 어저께 4인데 와 시장 하락인데 2% 올라가? 하하 참. 슈프리마를 짧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 상단까지 노릴 거야. 그럼 아, 분봉 안 볼래? 그냥 홀딩 들어갈 겁니다. 살거 없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단타 치는 애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딴거살거 없다, 지금. 야, 뭐 있냐? 어? 올라왔고 눌려줬고. 야, 이 상단까지는 보이네.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 뭐3% 4%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미포. 산거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안 보이네.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있는데. 그걸로 교체. 현대미포 정도는 관심 있어요. 네이버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 왜? 뭐 알아서 지가 갈 거거든. 그죠? 카카오 하나씩 빼자. 아유, 너무 복잡다, 진짜. 이거 박스권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네이버. 그냥 이거 적당히 시장 그렇게 개판인데도 버티내죠? 상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카카오도 여기 산 정인 계시네.
제가 13만 3천원에 사 그랬고 15만 16만 간댔습니다. 로즈님이 산정인이지. 카카오 15%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팔고 네이버 사요. 사자마자 14% 날아갔습니다. 정인이죠. 깨진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건 죄송합니다. KMW로 아마 좀 깨졌을 겁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뭐 죄송할 일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끝내준 건 끝내줬다고 이야기하고 희망 반가 희망 하이닉스 쫄지마 그냥 들고 가 물려도 이런 종목이 물린 건 누가 진짜 욕 안 할 거야 아마. 하이닉스에 물렸습니다. 와 그렇죠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하이닉스사가 물렸어 이런 사람 없을 거다 아마. 꽁이님 반가 반가 자 그러면 로즈님한테 선물 하나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사버려. 사고 17만 9천원권까지 노리세요. 상단까지 네이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사서 팔아먹었죠. 10% 먹었다 했습니다. 본인이 다시 늘려줘 들어가 또 올라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자 다른 분도 사고 싶으면 사세요. 네이버 살 수 있습니다. 약간 세일하고 있네. 약간 그죠? 세일 때 사야지. 세일 때 그죠? 여기 꼭대기 사지 말고요. 그죠? 18만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17만 9,500원. 슈프리만은 사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는데 자마다 물려요. 먼저 산 사람이 잡아가는 겁니다. SDI 어저께 오른 거 다 토해내네. 어쩔 수 없지. 시장이 뭐 개판인데. 지금 보아하니 코스닥이 다시 또 올라서거든요. 아 단타 진짜 극성 부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공매도로 바이어 같은 거 이거 아 그리고 테마성의 코스닥 종목 있죠. 공매도 때려놓고 밑으로 축 쳐지면 짧게 짧게 사놓고 다시 그러니까 쇼커버죠. 다시 사놓고 이거 사고 팔고 엄청 하는 것 같아요. NC소프트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별로일 겁니다. 밑으로 쳐져 있는데 관심권에서 확 뺐어요. NO 뭐 때문에 NO라 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거 하려 했는데 밑으로 박살이 났죠. 하지 마세요. 여기 인근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먹었던 종목이에요. 왜 여기 왜 없을까요? 꼬꾸라지고 나면 추세 꼬꾸라지고 나면 보지를 않습니다. 잘가 행복해 널 잊어줄게 NC야. 이거 깨졌는데 뭐하러 봅니까? 싸 보입니까? NO 가봤죠. 50만원입니다. 그죠? 재울 수 없으면 밑으로 박살나요. 하면 안 돼요. 리니지 M2가 의외로 시장 반응이 별론가 보더라고요. 그죠? 좀 실망하는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그죠? 로즈님, 아까 그런 거 건드리려고 했다면 실망입니다. 안철수 버전 실망입니다.
추세 다 무너지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지만 실망입니다. 뭐좀 비슷했습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아 그거 진짜 멘트 딱 그게 딱 적당하네.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처진 종목들 건드리려고 했다는 게 실망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눌렀다면 실망입니다. 아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시장에, 아, 이제 치가 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나가죠. 그죠?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떨리는 손으로 말없이 클릭하던 당신. 아이고, 떨리던 손으로 말없이 클릭했는데 시장이 개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완전 외국인 장난감 노릇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갖고 놀아요, 그냥. 해외 선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뭐 해외 주식 사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식, 그죠? 해외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점점 시장에 참여자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 알아서 좀 반등하네요, 그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 놀래가지고 바다닥 끓이고 던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사행거 두 개는 올라가고 있네, 그죠? 모든 주식이 다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시장이 3% 4% 막 엉망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가는 종목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 2060 여긴 지지하려고 하네요. 지지해야 돼요. 야, 외국인 매도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팔 건지 모르겠네요. 어이없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 방한한다 소식이 있는데, 한국과 뭐 좋은 관계 더 유지하자. 뭐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 뭐 어떻게 결정했다, 논의했다 이렇게 나와 버린다면 중국 관련돼 있는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그리고 여행 관련주도 조금 또 들썩일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근데 그 테마는
벌써 한 바퀴 돌았을 겁니다. 벌써 뭐 소식 나오고부터 들썩들썩 했거든요. 철이 지났고. 황금빛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방송 들으시니까 뭔가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휴대폰 부품 쪽으로 집중하십시오. 휴대폰 부품,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폴드도 괜찮고요, 아이폰 그죠? 괜찮고요. 지금 내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품들 출시 계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최근에 제품들은 카메라 3개씩 달려놓습니다. 핸드폰 하나 팔 때 카메라 3개 들어간다 이거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접히는 힌지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지문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기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있는데 상단에 있는 한 BH 정도까지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안에서 적당히 관심 가지시다가 사고 팔고 하시면 되겠고, 닥터K가 어저께 찍었던 슈프림만 간다. 예야. 가. 이 수식이장에서도 간다고. 이야, 진짜 빨간 거 두 개 보인다. 예야. 파란 거 뭐 다 파란데 빨간 게 두 개 있다고. 야. 남북 경협 완전 관심 끄십시오. 바이오 저는 관심 끄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 요. 반발하면 안 되니까. 셀트리온 19만원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관심 안 가지겠습니다. 바이오 좋아 보이는 거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 잘 내기보다는 당하기가 십상이니까 꼭대기 따라가는 생각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 부품 그죠? 엔터테인먼트 쪽은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데 JYP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서서히 저점 매수 조금씩 하는 거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관심 별로 안 가지시는 게 좋다.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는 괜찮고. 아시겠죠? 둘이 될 장 아닙니다. 둘이 될 장 아니에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야 돼요. 살 얼음판이라고 아시죠? 지금 얼음 얼은 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그죠? 있겠죠? 연못가 잘못하면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내딛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무작백으로 뛰가다가 붕덩 빠져요. 깨져가지고.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아무도 안 눌러. 웃긴다, 웃겨, 진짜. 이게 방송이 딜레이가 있나? 딜레이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됐구요.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 나온 거 어쩔 수 없어. 기간이 그래도 받아줍니다. 한 번 더 깬다고? 깰라면 한번 깨보든지. 깰라면 깨보든지. 그죠? 이거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이거는. 삼성전자. 참. 빠진 다음에 48,000권까지도 보이는데, 시장이 박살 나겠죠, 여기까지 빠지면. 하이닉스도 참. 목표치인 것까지 빠진 걸로 보이고, 여기 딱 지지권인데 더 빠지지 말자. 인간적으로 더 빠지지 말자. SDI 여기 지키면 상관없고,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고, 기관 적어도 보십시오. 기관이 사는 종목들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기관 많이 사죠. 호텔신라 이거 뭐 두 쪽에서 하고 있네. 기관 외국인 그죠? 이 턴 직전이거든요. 턴 직전 그죠?
비교적 이런 종목 잘안 하는데 이건 들어갔다 했습니다. 왜? 요 신세계처럼 터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한 템포 빨리 들어갔어. 해영 여기 신세계처럼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 있겠다 싶어서 한 발짝 빨리 들어갔다고. 밑에 탄탄하게 저점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어요. 이거 기관 내부인 사두로입니다. 여기서 빵 하고 뚫기를 기대했는데 시장이 뭐 워낙 개판이니까 못 뚫래요. 노프라브럼.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네이버. 와우. 이거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만약 처지죠? 더 사놓으면 돼요. 이거 걱정 안 합니다. 걱정 1도 안 해요. 슈프리마. 아침에 커피 마실 때 프리마 안 넣는데. 하하, 썰렁썰렁. 그죠? 슈프리마. 지문인식 관련. 그죠? 잘 가네. 자, 이거 30% 먹었던 종목이에요. 어디서? 뭐 며칠 걸리도 안 해서 여기 사자마자 30%.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팔고 나니까 비실비실하다 쭉 빠졌어요. 한번 이야기 안 하죠. 언제 이야기한다? 슬슬슬 돌려낸 거딱 봤거든. 그리고 사. 눌려주니까 사. 바로 올라갑니다. 빈츠님.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시겠죠? 빈츠님.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30% 먹었던 종목 팔고 난 다음에 안 들이대고 쫙 기다렸다가 딱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간다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슈프리마, 널 기다렸어.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어. 사줄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오늘 완전 혼자서 원맨쇼 합니다. 아유. GIP 뭐, 그죠? 우리나라 기획사, SM, GIP 빼면 뭐몇개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갈 만합니다. 1등, 2등 아니면 잘안 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종목들 막 발굴해가지고 끝내주기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있던데, 아, 그렇게 하지 마시길 권유 드릴게요. 누구나 아는 종목, 누구나 아는 종목에서 포인트 넣을 때 사서 적당히 수익 취하시라. 여기 있는 종목치고 모르는 회사 있습니까? 슈프리만 잘 모를 수 있어. 그건 인정. 삼성 엔지니어링, 뭐 대체적으로 다 아실 거고, SDI 다 아실 거고, 하이닉스, 셀트리온, JYP, 호텔신라, 네이버, 모르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회사들 중에서 거의 탑이거든요. 자기 업종에서 적절히 들어가서 5% 먹고 7% 먹고 10% 먹고 이렇게 누적 수익 챙겨가는 게임입니다. 한 방에 막 상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점 상한가 몇번 가기를 바라는 게임 아니다고요. 자, 1번 출발상황 맞죠? 1.16, 아, 26 하락.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별로 빠진 거 없었거든. 많이 올랐거든요. 조정 복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틴다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와, 환율 올라간 거 봐봐. 환율 오를 거다 그랬죠? 오를 거다.
외국인 자금들 빠져나가고 이거 안 좋은데. 와, 환율이 지금 좀 여기 뭐 하늘로 날아가 있습니다. 1190원. 그럼 지금 좀뭐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 한번 봐줘야죠. 해외 선물 그만. 여기서 해외 선물이란 것은 미국 선물이란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 미국 선물 따위 안 보셨을 겁니다. 그죠? 봐야 됩니다. 장중에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봉 하나까지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최근에. 옛날 몰라도. 옛날은 몰라도가 아니지. 제가 뭐 방송하면서 계속 봤으니까. 옛날에는 비교적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한몇달 전부터 완전 똑같이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본게몇 년인데. 자,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한 1800개 정도 매도하다가 몇 개인가 봅시다. 1700개 정도 매도하다가 한 600개 끌어당기니까 슬 반동 나오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빈처님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패대기 치면 빠지고요. 땡기 올리면 올라갑니다. 참 간단하죠? 그죠? 참 간단합니다. 어휴, 콜 사고 있냐? 맞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자, 빈츠님, 언제까지 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아낌없이 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다른 나쁜 뜻으로 이용 말고, 이용료 내셨으니까 이용하셔야죠.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다 물어보세요. 그죠? 다 알려드릴게, 아는 한도 내. 모르면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 예를 들면, 와, 순환매 하루 전에 기가 막히게 잡아내던데, 그거 어떻게 그거 잡아내요? 그런 거 궁금하잖아. 그죠? 빈츠님.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뭐다? 휴대폰 부품이 강세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이렇게 돌려봅니다. 야, LG 이노텍 괜찮아 보이네. 일단 대기. KH바텍 여기서 괜찮아 보여서 샀어. 와우, 대박. 자, 아무리 돌려봐도 딴거할 만한 거잘 없어. 휴대폰 부품이 강세 맞아.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터플렉스 비교적 고점 보이니까 조금 거시기 해. 슈프리마 요걸 딱 봤어.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눌려라 눌려라. 눌리면 산다 눌리면 산다. 오케이, 왔네. 일단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 최근에. 약간 패스했어. 야, 근데 사놔야 되겠어. 샀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을, 그러니까 그 휴대폰 부품이면 그 업종 내 대표주들을 돌려보다가 보면 순환매 형식으로, 자기 차례에서 한번 돌아갈 만한 이런 걸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주식이. 그죠? 언제 개인 투자자가 뭐 탐방 가고 뭐 하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눌려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뽑아놓은 게 여기 보시면 추가 종목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휴대폰 부품적이 많죠. 월등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 딴 거는 추세 다 망가지고 개판이에요. 여기 남북 경협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옛날에 뭐 손절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도 타이밍 놓은 거거든. 전고점 돌파야. 돌려보면서 여기 있잖아. 그죠? 괜찮아 보니까 딱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고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이라도 올라간다고요. 파워로직스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순번이 좀 쳐져서 그렇지. 그거보다는 우상향으로 틀어내고 눌려주는 이게 훨씬 좋으니까. 빈츠님, 이해되십니까? 요게 상황 아닙니까? 파워로직스가 요게 상황이거든? 아야야야, 좀 옆으로 지나. 요게 상황이거든? 그럼 올라갈 수 있다고. 뭐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차트를 자꾸 보다 보면 아직까지 그 상황 안 왔잖아.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주면 이거 들어갈 수도 있어. 야, 지금 들어가지. 아유, 밀릴 수도 있잖아.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는 상승 확인하고 눌림목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FNF 이거 그죠? 뭐 벌써부터 얘기했고 이제 쓱 눌려주니까 관심 쓱 갖는 겁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1조 원 매출 클럽에 가입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대요. 올라가 눌려줄 만하니까 쓱 넣어놓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기 이런 게 괜찮아요. 그죠? 돌아서려고 딱폼 잡고 있거든요. 현대미포 조선 이 뚫으면 올라가는데 조선 조금 약해서 뭐 크게 지금 관심 없는데 인선 ENT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이거 폐기물 관련이거든요. 여기를 바꿨어요. 원래 여기 의료기기 있었는데 뭐 디오 회사콤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있었는데 그건 뭐 그죠? 그거보다 폐기물이 훨씬 지금 중요해요. 훨씬 중요한 섹터입니다. 바꿨어요 그냥. 코엔텍 이거 안 좋죠? 없어요. 그죠? 와이엔텍은 여기 있죠? 우리 인선 ENT는 있어요? 무슨 차이다? 추세. 그죠? 자, 외국인 들어온 거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 안 들어오고. SDI 당연히 안 들어오고. 당연하겠죠.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뭐 들어오겠습니까? 아, 900억 팔고 있어. 야, 진짜 언제까지 팔 건지 모르겠네. 900억 팔고 있어요, 벌써. 와, 이유나 좀 알자, 이유나. 호텔신라. 사고 있네, 외국인. 그죠? 네이버. 사고 있네? 야, 이러면서 외국인의 지금 매매 동향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핀츠님, 어떤 거 같아요? 슈프리마. 이거 뭐안 보여. JYP. 사네. 뭐다? IT 전기전자, 대형 IT 전기전자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돈 쉽게 빼나가고, 일단. 그죠? 일단 많이 사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빼나가고 나머지 섹터 중에 괜찮은 건 슬슬 사 들어온 것도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빈츠님, 부정적인 말 금지. 머리도 이해. 얼굴도 이뻐. 난할수 있어. 아유, 미치겠다. 아시겠죠? 농담 반이겠지만 그런 말 싫어합니다. 나는 맹구입니다. 이런 거 싫어요. 아, 저뭐좀 머리 괜찮다 소리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감 다 가지고, 그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S대에 보냅니까? 자녀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올 장학금 받았답니다. 와우, 대박. 만점 잘해요, 수능.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머리가 나쁘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이제 고만 고약이 그죠? 시장 빠지고 있는데 미친놈처럼 오늘 웃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네요. 참 우중충하게 있다고 축 처져 있는다고 뭐 시장에 올라가겠습니까? 아이고 닥터 K야 시장 안 좋다고 처져 있냐? 좀 올라가 줄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냥.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는 12월 중순 정도까지 상당히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많아요. 영국의 총선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관세 때리는 거 유예 기간이 12월 15일. 그 안에 어떠한 결정이 나겠죠? 관세를 때리든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을 하든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홍콩 문제 때문에 상당히 편한 상황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양방이 쌍방이 득이 되는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체결이 안 되고 나면 쌍방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 타결도 우리 굳이 배제하지는 말자고요. 그러다 보면 뭐 타결이 돼서 시장 올라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종목군들로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손실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감내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만 이겨내야. 제가 최고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다? 믿어주시고 함께하는 분들 수익 잘 났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그죠?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속된 표현으로 돈값 할게요. 그죠? 과외 수업비, 라 생각하고, 물론 그보다 더큰 것은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힘들면 잘안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다 알려드릴게요. 분봉 매매라든지, 이거, 크루드오일, 처음에 어려워도 자꾸 보다 보면요. 이거 매매 흐름에 대한 감각 생기거든요. 지금 오를 것 같다. 지금 빠질 것 같다. 추세는 뭐다? 트레이닝 될수 있도록 그죠? 하여튼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도움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야, 이거 올라가다 또좀 주춤하네. 자, 네이버 올라가네. 1.45 올라가네. 야우. 참.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야, 어저께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죠? 바이오, 오늘 또 뻘겋습니다. 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네, 그죠? 제가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고요. 어저께 막 9%씩 패대기 치다가 막 놀래가, 그죠? 던졌을 수도 있고 막 놀랬을 거 아닙니까? 이 봐봐, 이거 봐봐, 와, 9% 빠졌다니까. 그럼 이렇게 살짝 반등시켜 주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안 던진 사람이라면, 와, 그래, 뭐 괜찮은 회사겠지. 다시 자꾸 매수세 유도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좀 올라오면 또확 때려가지고 밑에 더 처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구리 중탕 기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 방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다 때려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다 팔고 나가지 그냥. 와우. 근데 죽는 척, 마는 척, 죽는 척, 마는 척 자꾸 반등 한 번씩 시켜주면요. 아유, 올라가겠지. 괜찮아. 기다리면 돼.
그 생각 들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확 조지는 경우 아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7%씩 막 땡기죠? 이러면서. 그죠? 여기. 7%가 올라갔거든. 여기. 여긴가? 그죠? 6.5 아닙니까? 자꾸 올라가는 듯 해놓으니까 사람들 포기 못한다 이겁니다.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수 해가지고 신용 미수 풀빵 해가지고 있을 때 빡! 조져버리니까 아작.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 중에 다 있습니다. 그쪽에 뭐 전략, 그런 전략, 뭐 그냥 단순하게 조져가지고 다 뺀다? 그런 전략 세우겠습니까? 살짝 죽이는 척 살려놓고, 죽이는 척 살려놓고 하면서 매수세 유도해놓고, 자기들 나중에 한방 팍! 조져가지고, 위에서 물려있던, 펀드들, 공매도로 물려있던 애들, 탈출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당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현재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060, 여기 5 라인, 여기 120일 라인입니다. 목표치, 단기 하락 목표치가 완성되는 라인이기도 하니까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는데요. 중국, 개정 상황 중요하다 하겠고, 중국이 추가 하락해버리면 같이 빠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적당하니 잘 버텨주거나 반등한다면요. 우리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많지 않거나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관망하시라. 올해 안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가봤자 여기 위에입니다. 가봤자. 그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더 처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여러가지 이벤트들 많이 있으니까요. 좀 더 관망한 자세 가지면서 그냥 기다리면 절대 되지 않는다.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한번 공유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